안녕하세요. 집짓기 유튜버 집바꾸리입니다. 제 유튜버 네이밍이 왜 집바꾸리인지는 저희 구독자분들이시라면 잘 아실 거예요. 10년 살던 전원주택 정리하고 다시 집 지으려고 준비하면서 시작한 유튜브라 집을 바꾸고 싶어하는 집바꾸리가 됐어요. 하지만 모든 일이 뜻대로만 되는 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 뭐야? 이 샐러드도 지금 먹을까? 사람들이 왜 집 한번 짓는데 10년이 늙는다고 하는지 요즘 톡톡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배고팠나 봐. 결과만 말씀드리면 모든 계획들이 다 틀어지고 저는 삽 한번 떠보지도 못한 채 무주택 3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처음 땅을 계약하던 3년 전 9월에는 11월이면 시작할 수 있게 땅이 준비가 될 거다 해서 설계 꼼꼼히 6개월에서 넉넉히 1년까지 잡고 나머지 건축하면 2년이면 새 집으로 이사 갈 수 있겠구나 했어요. 여기 뉘온스라고 그랬어. 뉘온스 2층으로 올라가면 되겠구나. 일단 집이 전원주택이다 보니 매매가 쉽게는 안 될 거다 생각하고 집부터 부동산에 내놨어요. 그런데 웬걸 집이 내놓자마자 바로 순식간에 계약까지 가는 거예요. 물 미지근해? 야, 물 생각보다 깊다, 정말. 큰 애가 고2, 작은 애가 중3. 큰 애가 좀 걸렸지만 예민한 아이는 아니라서 일단 집을 팔고 아파트 전세 2년만 나가 살자 했어요. 솔직히 어쩜 일이 이렇게 착착 들어맞지? 라고까지 생각했다니까요. 집을 파는데 오래 걸릴까 했는데 너무 손쉽게 팔리고 아파트도 원하는 곳에 원하는 조건으로 바로 전세 계약도 했고 짓는데 2년 계획했는데 전세 사는 동안 지으면 될 거고 오히려 집 짓느라 바빠지면 외곽의 주택보다는 아파트에 있는 게 아이들 케어하기도 좋으니 너무 잘 됐다 생각했지요. 언제 돼, 근데? 와, 얘 소맥 많은 거 봐라. 처음에는 학원도 가까워지고 오랜만에 편의시설도 집 근처로 즐길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거기다 오랜만에 아파트 살아보니 또 새롭고 그렇더라고요. 어차피 조금 있으면 다시 이사 간다 생각하니 잠깐 놀러 온 기분? 뭐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11월이면 시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계획이 자꾸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산 땅이 개발이 다 된 땅이 아니라 동산이 개발되는 땅이라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건데 저희가 너무 땅에 대해서 몰랐던 거였어요. 전에 살던 타운하우스도 분양 입주라서 저희가 정말 몰랐던 거죠. 그때부터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거기다 10년 동안 해오던 아이들 등하교에 학원 픽업을 안 해도 되면서 긴장이 풀린 건지 제 나이가 아플 나이가 된 건지 아파트로 온 1년 동안 몸이 여기저기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몸이 안 좋아지니 처음 신나서 이것저것 찾아보던 자료 수집도 스케줄 짜며 계획하던 모든 것들이 천천히 멈추게 되고 유튜브 활동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세 2년 만기가 돌아왔고 저희는 다시 전세를 연장했습니다. 큰애는 고3을 넘어 대학에 들어갔고 둘째는 고2가 됐어요. 전셋집 거실에 하나 들여놓은 에어컨은 정수형이라 전기세 무서워서 여름 내내 열 번도 못 틀어본 것 같고 큰애 방은 유독 작아서 할 수 없이 쓰던 큰 책상을
작은 책상으로 바꿔 고3을 넘기고 작은 애 방에서는 층간소음에 시달리기도 했고 이렇게 2년을 보내고 땅이 아직도 준비가 안 되어 다시 전세 계약 연장을 하고 나니 우리가 집을 짓기는 하려고 했었나 싶고 처음 2년은 기쁜 마음으로 버텼는데 3년 차에 들어가니 맥도 빠지고 의욕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꿈이었나 싶더라고요. 오늘은 집 청소하면서 에라이 어차피 무주택 3년 차이니 이참에 서울 집값 떨어질 때 서울에 집이나 사고 계속 전세로 있을까? 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 주택 도로 신청해서 허가만 남아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이것 또한 허가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몰라 그냥 덤덤합니다. 그런 중에 다행인 것은 남편이 참 무던한 사람이라 기다리다 보면 언젠간 되겠지 하며 느긋하게 기다리자고 하니 덕분에 저도 마음 졸이는 건 덜하고 있어요. 저는 집 짓는데 삽도 못 떠보고 10년은 늙어가는 중입니다. 이러다가 진짜 손 놓을 것 같아 힘내서 다시 유튜브라도 열심히 해보자 합니다. 이것저것 찍다 보면 언젠가는 첫 삽 뜨는 것도 찍는 날이 오겠지요? 오, 고마워. 잘 떴네. 와, 맛있겠다. 냄비 빵꾸나겠다. 구독, 좋아요, 빵빵빵!